계속 승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서브 퀘스트를 승리한 이상 굳이 다시 와가지고 이걸 할 필요는 없지. 자기가 볼링을 미칠 듯이 좋아한다면 볼링장 가. 그냥 볼링장 가는 게 더 나아. 자, 됐고. 아, 다시 한번 가볼까 이제. 어? 마지막 성. 아, 자, 마지막 성. 자. 자, 라스는 닉킥으로. 아, 마지막 성. 자, 마지막은 닉킥. 사스가야. 맞아나 기르자. 아마마야. 자, 문자가 왔네. 도와주십시오. 자, 샤이니라는 캐바클럽에 손님을 받지 않는 캐바걸이 있어서 곤란한다. 이 세계에서 발을 씻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바걸? 야, 바쁜데. 바쁘다고. 나 바쁜 몸이야. 빰빰빰빰 빠람빠람빰. 진짜 안 온다. 없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나? 메인 스토리를 더 진행을 해야 되나? 어디 보자. 그러면 텐카이시 거리 쪽으로 가서 또 남은 서브 퀘스트를 해줘야죠.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잠깐,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옛날에 스타더스트 있던 거리 앞쪽에 반대편인가? 거기 있을 텐데. 여기. 여기 어디 취해서 널브러진 놈 한 놈 있을 거야. 이 놈. 저. 고주망태 셀러리맨. 응. 술 주정뱅. 나니. 자, 바로 편의점 가가지고 술 좀 하나 사주자. 이라시아이머세. 그래, 뭐 그래도 뭐
나한테 뭐 좀 사달라는데. 더 프리미엄 몰치. 산토리 프리미엄 몰치. 네, 일본 맥주 중에선 예비스랑 이걸 제일 추천하는데, 예비스는 우리나라에 수입을 안 해와가지고 아마 정식적으로 자주 많이 깔리지 않았을 거야. 수입해와도 정식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 일본 맥주 중. 자, 더 프리미엄 몰치. 뭔 개소리야. 간이 파괴되는데. 나니? 술 내쩌는 10엔. 이 새끼가? 이런 10엔이. 이런 10엔. 절대 6엔이 10엔. 다시 나갔다 가서 저. 자, 스카치 위스키라니. 아니, 웬 양주를 또. 그래, 그래. 혹시 뭐 좋은 거 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게 쇼화점 거리점까지 가야 될 거예요. 택시 타고 가자. 아, 택시비 비싸구만. 온 김에. 트러블 파인다. 파괴자 입. 장비 한번 보자. 아, 자, 히트 상태일 때 러쉬 콤보일 때 좀처럼 끄떡이었다. 사실 나는 파괴자 스타일보다 러쉬나 불안당 스타일을 더 많이 쓰는데. 아니, 웬 경찰차 소리? 이라세마세. 아리가토 고사. 25,000원짜리 양주들. 나중에 울 거야, 나 때문에. 빰빰 빰빰 빠라밤 빰빰. 자, 더 좋은 거. 과연 10, 저번에 10엔 줬는데 술을 사줬더니 스카치 위스키를 줬다. 술 내쩌는 500엔. 네, 안녕하세요. 에휴.
어 뭐야 이번에 또 뭐 토하고 있는 건가? 회복약을 준다. 타올린 하나 주면 되겠지 뭐. 꼴깍 꼴깍. 아. 에이. 많이 저질렀지. 아. 전형적인 술 마시면 개되는 스타일이구만. 자, 술고래 두 권을 받았다. 이건 또 어떤 아이템이야? 보자. 술이 빨리 깬다. 자 이제 타이에이가 우리 쪽으로 가자. 어? 에? 가네가 다리네 から 다세って 言ってん. 어 잠깐 저기 무치킨 카드다. 와라 자. 인접시를 받았대. 야, 이걸 왜 주는 거지? 이거 어떻게 잡아 먹어야 되는 거야, 얘가? 헤이. I want you. 아, 나무 이게 때려지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이 상태에선 뭘 모션이 없어요, 따로. 때리는. 뭐 나중에 방법 나오겠지 뭐. 제가 일단 이쪽으로 가서. 자 이거 중년 여유. 어? 어? 정체? 가방 찾기. 아 나 이 퀘스트 기억난다. 어 엄청난 반전이 있는 퀘스트인데. 어쩔 수 없지. 자 일단 극장 먼저 가야겠군. 그 전에 야 주간 모드로 보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떤 카드일까? 야야야. 안 되는디? 더 가야 되나? 아니 희상이 어느 각도에서 얼마나 다가가서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되잖아! 자 일단 극장으로 빨리 가. 어 잠깐 여기. 어 배 되치기.
배드의 뒤치. 자, 일단 극장 쪽으로 가면 흰 가방? 루즈 삭스라니. 챔피언 거리로 가라고. 아, 이 똥개 훈련시키다. 챔피언 거리가 여기서 상당히 먼데. 상당히 먼 거리인데 말이야. 나 퀘스트 하느라 바쁘다. 건들지 마라. 혼나는 수가 있다. 여기 중에 밀레니엄 타워인가 그쪽 근처에 보관함이 있어요. 띠띠. 자, 여기가 챔피언 거리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 동네가 선술집이랑 이런 데가 좀 많은 곳인데. 오지마. 퀘스트 해야 돼. 자, 제3공원 보관함이 있어요. 거기서 뭐 아이템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어. 미안하다. 평소라면 도와줬겠지만 내가 지금 매우 바쁜 관계로 널 도와주기가 좀 그렇구나. 왜냐면 난 지금 매우 바쁘니까. 열심히 서브 퀘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돈으로 캐릭터를 강화를 하고 나의 사비사욕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야. 없어. 나 옷간에 없어. 자, 여기 구해다 주면 돼. 전형적인 90년대야 잠깐. 저 머리 뭐야.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건가? 뭐야 이거. 잠깐만, 저 머리는 예전에 예전에 러브 코미디 여주인공들이 나왔던 그런 머리인데. 찐따 설정의 여주인공. 자, 흰 가방을 되찾았다. 자, 이제 가방 주인한테 돌려주면 돼요. 아, 이렇게 좀 더 이 위치에서 가야 되는구나. 물잠자리! 좀 더 붙은 위치에서 가야 되는구나. 이 여자가 이 가방을 이타게 찾던 이유가 지금 밝혀집니다, 여러분.
왜 예타게 찾았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대체 어떤 이유로? 어이. 나니? 여고생? 1만 엔을 받았다. 어? 잠깐 그 아까 처맞은 애 아니야. 가방 훔쳐다가 훔쳤다가 아 미치겠다. 휴. 철안 잡아던지기. 경악의 퀘스트였죠. 자 이제 극장 골목 쪽으로 한번 가야 될 거야. 죽인가? 아 이게 왜 발생이 안 되지? 하나가 서브 퀘스트가. 바쁘다 그랬지. 내가 바쁘다고 바쁘다고 바쁘다고. 빠라밤빰빰 진짜라 진짜. 이 남자인가? 나. 자 서브 스토리 28 수상한 남자. 응? 딱히 궁하진 않지만 어디 말해봐. 자 어떤 여자한테서 물건을 받은 다음 여기로 가지고 오라고. 자 극장 앞 광장 빠친코 근처에 여자가 서 있을 거야. 그 여자에게 당신 섹시한데라고 말해. 그래 알았어. 어. 아 근데 아유 좀 뭐랄까. 왜 이렇게 많아 적들이. 가자. 자, 한 명씩 말을 걸어보자. 당신 못생겼어.
당신 섹시한데. 어? 준다. 수상한 종이 봉투를 받았다. 어, 바로 한 번에 걸렸네. 당신 같은 변태 아저씨? 뭐야? 나니? 무슨 소리야? 난 변태가 아니야. 뭘 산 건데? 종이백 안에 뭐가 들어 있는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확인하지 않겠어. 이게 아마 내 기억이, 내 오리지널 기억이 맞으면 오리지널 때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양말이었을, 루즈삭스였을 거야 아마. 아닌가?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닐 수도 있어. 으야! 근데 저도 원작을 엄청 오래전에 한 거라서 원을 정확하진 않아요. 진짜 뭐 속옷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자, 수상한 종이 좀 봉투를 줬다. 자, 8만 엔. 이게 돈을 좀 많이 줘. 아, 역시 속옷이었군. 아야! 속옷이었군. 무시킹 카드. 굳히기. 아, 뭘 굳혀? 싸움의 신드. 배변의 극. 자, 이제 그러면 어디 보자. 다음 퀘스트가 일단은 이제 또 메인 좀 진행하죠. 사실 좀 남은 퀘스트가 더 있긴 한데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가보자. 이제 메인 스토리 좀 진행하게. 아, 여기 나오는 친구들 왜 안 나오는 거야, 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어? 마지막 형님 아니야? 또 지마 형님. 형님! 아니 형님, 형님 이렇게 나오실 줄이야. 자.